어제딱한 밥 두 그릇 먹는다죠. 맞자. 어, 맞아요. 어지러워 죽겠다 가니까네 지금. 아, 어지러워해. 밥 그 저 밥 세 그릇 먹고 가다듬다 어지럽다 간다. 어, 맞는데. 아, 어지러워라. 어지러워 살겠네. 식은땀 바르네요. 모신게가 막바까봐 안 되는데. 아, 배고파라. 배고파 못 살겠네. 소 한 마리 모두 배고프네. 둘이 결혼할까 안 할까부터 말을 해라. 아, 저희요. 나는 뭐 결혼하자 하는데 결혼하면 좋을까요? 아, 착하잖아. 데리고 살아라 그냥. 예요? 데리고 좀 살아줘라. 니 똑똑하고. 니 온데다 아프래. 저거 등치만 삼아야 돼 저거. 고개 끄덕거리지 마라. 니 등치도 뭐 많잖다 뭐. 아, 네. 같이 따라갈라 카노. 어, 같이 따라간다 니. 아, 만난지도 좀 됐잖아. 만난 지 좀 됐지? 뭐 그렇게 안지는 안지가 오래됐고. 아, 안지가 오래돼서 그니까 만난 지 오래됐다 캐라 그냥. 네, 맞아요. 어, 너 그니까 니는 막 야 찍어놨던 갑자. 니는 그 속절 없이 그만 찍어놓고 니는 일이 잘 될 줄 알았던 갑자. 어? 옆에 야바이 없었나? 아니에요. 그럼어? 많아요. 니 예뻤는데 와 가고 있는데 그 같이 따라가나? 아, 다시 빼고 있어요. 빼지 마라 그냥. 빼지 말고 둘이 잘 어울리는데 뭐 오빠 피부도 보아야 얼마나 이쁘노 저. 원래 똑똑하다 지띠들이 그죠? 지띠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머리가 있다 보니까는 그냥 니네 뭐 고집은 만만찮은데 뭐 고집 있잖아. 네. 맞지? 네. 네 고집 다 들어주잖아. 네. 어? 니 성질을 그 맞춰줄 사람이 드물잖아. 네. 어? 맞아요. 착한 거 하나 착한 거 때문에 옆에 붙어 있는다, 이렇게 하면서 첨불 나버렸네, 또. 저 속이 때, 그래도. 그래서 한 석 달려를 가까이 삐져보면, 아직 삐져는 거 아직 한 번도 안 봤지? 니 성함은 해봤나? 뭐,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 아직 안 보여줬지? 한 3년 있다 보여줘래. 예. 그래. 성질 나쁘면 저거, 오래 간다, 저거. 한 3년은 가까이 좀 있다다 보면. 한 10년 참고 3년 보여줄까? 예, 그렇게 하죠. 그래, 뭐, 지, 뭐, 여자 때리는 거 아프나, 그죠? 말로 때리는데, 뭐, 그죠? 그, 니 한 방 쳐보면 자는 어디까지 떨어지겠노? 많이 봐주지,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예. 그, 아직 안 맞아봐, 까불지? 예. 그럼 여자는 봐줘야 됩니다. 힘쓸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여자하고 싸우겠나,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사나이인데, 그래도, 그지? 도시집이 어떠만은, 채식 고집이 암만 시작해도 뭐, 도시 한 방 이기겠나, 그죠? 그렇죠. 그래, 많이 까불어라. 뭐, 니는 기다다 보면 되는데, 뭐, 그죠? 성격 좋은데, 그죠? 어, 참는다고 식은땀 많이 흘렸지? 어? 예, 많이 흘렸습니다. 많이 흘렸지? 예. 그래도 안 밉다만은. 밉진 않지? 그래도 잘할 때는 또 잘한대요, 그죠? 어, 잘할 때는 잘하는데, 지 딸이 암만 똑똑하다 하고, 이렇게도 마음은 여리거든. 마음은 여리. 내 독 한 끼 아직 모른다, 그죠? 지금 모르고 많이 까보잖아. 뭐 하는데요, 이런? 일이요? 어. 뭐? 뭐 지금 뭐 하고 있노? 아직은? 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잘 먹이 살려주네, 그러면. 예. 그자? 예. 능력 있잖아. 어? 네. 언니야는 뭐 하는데? 아, 저는 지금 공부하면서 미용실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럼 니 샀다면 할 거야? 샀다면 할 거야? 그, 샀다면. 샀다면요? 어. 아니요, 저도. 그만. 니 뭐 할 건데, 니? 약간 뭘 할지 몰라요. 그래, 니 뭐 할 건데, 니. 보니까 다 대책 없다면, 능력이 있겠다면, 니 많이 참아라, 그냥. 한 20년 참다가, 네. 한 방 먹이든가. 어? 보니까 뭐. 좀 잘생겼잖아. 근데, 이거 알아야 돼.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맞추는 힘이 있다 하는 거 알아야 돼. 속은 안 썩이잖아. 니 꼴대기 다 버리잖아, 솔직히. 맞지? 네. 지금 미용실을 보는 거 하는 건 아니지? 네. 곧 집 간다. 이도가 미용 배워라. 아닙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재주는 있는데 니도 첫띠인데. 네. 니는 3개국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니 뭐하고 있노? 잘생겨가지고는 저 봐라. 밉진 않아다. 저 얼굴 생기는 거 한번 봐봐라. 저 콧봉 생기는 거 한번 봐봐라. 이물 자세 잘났다 저거. 어? 몸 무가지고 아 저 부은 기다 저거. 잘 먹이라. 소고기 있잖아. 하루에 닭끝이 끊어 먹이봐라. 살 쪽 다 빠질 뿐이지. 안 그래도 소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또. 어, 소고기만 먹이봐라 저거. 살 다 빠질 뿐이지. 밥 주지 말고. 네. 자, 밥 좋아하거든. 어. 니 밥 좋아하자. 네,
소고기만 먹으라. 밥 끊어라. 밥을 끊어라. 밥을. 저 잘생겼잖아. 콧봉만 말아줘. 입술도 그렇고. 어? 어, 잘생긴 거. 저 콧봉 한번 봐봐라. 콧봉 생긴 거 한번 봐봐. 네 코 수술한 건 아니지? 네. 아, 코 이뻐요. 코 이쁘게 생겼다. 입술도 해봐. 잘생겼지? 입술도 좀 이쁘게 안 생겼나? 밑에 입술 한번 봐라. 복은 되게 많게 생겼지? 어? 복 많게 생겼잖아. 니는 3개국어 좀 하나? 아니요. 저... 1개국어도 어려워요. 야, 니 국문도 다 모르나? 예. 네. 밀상이 아니잖아, 저거, 그죠? 니는 그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것만 좀 해라, 그러면. 소리 지르는 건 좀. 저 말법은 저 타고나면 됐잖아. 니 저 외교사 시간인데 내가 3개국어 해가지고. 아이고, 니 국영수 그거 3개국어 그래, 외국 손님 좀 땡기고 해봐라. 아이고. 외국에서 저 유학 온 아들도 많잖아, 대학교 앞에. 예. 근데 공부 쪽으로는 제가. 아니, 공부하라 카나? 이거 말만 좀 해라고. 말만. 어? 이거 꽂고 니 독하게도 하겠다. 말만 하면 되잖아. 니 뭐 공부해가 학원 차리라 카나? 말만 내가 외국 아들 좀 땡기라고. 미용실에. 그것도 뭐 하겠지? 예. 뭐 있습니까? 니 뭐 할 건데, 그러면? 니 뭐 몸이 나시 내가. 아니, 몸 안 지내도 된다, 그거. 이거 바람풍선이라도 좀 하던가. 그 손님 끄는 거, 그거라도 좀 하던가. 그 앞에다가, 그 뭐, 이거, 마이크에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팔던가. 좀 있으면 집 간다, 야, 너. 니 안 놓치면 뭐 할래? 큰일이죠. 니는 눈치 없이, 그러면 내가 아까 니 팬 들어준다고, 니는 거기다 말 맞추고 앉아있나? 아이고, 저건 1등 해먹겠다, 진짜, 뭐, 이렇게네. 야는 지장사 하면 안 돼. 지꺼 하면 된다. 지꺼 하면 되는데. 지금은 볼게네. 아직까지는 뜻이 없다. 네 몸이라가지고 저 지금 공부는 마쳤나? 예요? 어. 고졸까지 했어요. 아이고, 대학교 안 가나? 예. 갈 생각 없어. 3개 국어 하라니까. 누나야인데 공부 좀 시기도 올락해라. 군대는 갔다 왔나? 아니요. 몸이. 면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이퍼 맞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어? 하이퍼 맞는 게 없다고? 모자 맞는 게 없다고? 오지 말래. 진짜로? 네. 군복 없다고? 상근으로도 안 빠지고? 네. 5급으로 빠졌어. 몸무게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이거보다 좀 더 그 어떻게 뺐는데? 그래도 그 나이 먹으면서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몇 킬로 나갔는데 그만 안 나가 보이는데? 지금 130 정도. 키는? 128 키는 182 182에? 네. 아, 그럼 군대 안 가? 예. 네. 몇 킬로까지? 그때는 제가 또 법이 또 이번에 또 바뀌어가지고 바뀌기 전에 제가 한 거라가지고 그럼 130킬로 나가면 군대 안 가나? 한 130 조금 더 넘어야. 아, 그렇지. 네. 근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아, 근데 그만 안 나가 보인다 지금. 그만큼까지는 안 나가 보인다. 나 진짜 몰랐네. 와, 근데 참 멋있게 산다 그자. 딱 장군 딱 생긴 건 딱 장군감인데 막 어지러워 죽겠더만 아까 전에 몸무게가 딱 비실비실거리더라. 그 일부러 먹고 그 살짜라는 거 아닌가 뭘 국방부에 내 전화해 줄게. 니는 특별로 좀 데리고 가라 갈게. 니 군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눈치가 없어가지고. 민방이 3년 차입니다. 이제 안 가나? 예. 아니, 니는 막, 이거 말솜씨가 좋아가지고, 니는 그, 영업 직접 이런 거 좀 해봐라. 영업하는 거. 이거 마이크 들고 이벤트 막 하는 거 이런 거 좀 해라. 그 사회 막 보고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나? 니는 대학교를 좀 그런 데 좀 가면 안 되나? 이벤트 하는데. 일단 학교에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공부하고 뜻이 없나? 네, 아예 없습니다. 아, 너가 할아버지 막 하늘에서 피눈물 흘리겠다. 너가 엄마 아버지 다 계시나? 네. 간 집에? 아니요, 이혼하셨어요. 그렇지, 당연히 안 계실 거다. 내 곁에도. 내 곁에도 야, 니 때문에 다 간 집에 안 계실 것 같아. 니 때문에 많이 싸웠을 것 같아. 니 그 엄마한테 좀 잘해드리라. 엄마하고 살아? 아버지하고 살죠. 헐. 와, 너가 아버지 니 안 패나? 네. 니 안 패나? 네, 저 안 패요. 이제까지 때린 적이 없어요. 오, 너 아버지 인내하시네, 그래. 네 엄마하고 살아서 많이 맞았을 텐데. 엄마도 때린 적은 없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그래도. 네. 아버지가 안 때리는 게 좀 의외네. 천만 다행이다, 그래도.
안 맞았다 가야겠네. 어, 네 안 맞아갖고 네 상계국고 뭐 하는 기다 지금. 맞아, 맞아. 나부지한테 전화 좀 해줄게, 패라고. 어. 아니 왜 영어를 뭐, 영어 진짜 잘할 텐데 저. 아 진짜요. 상계국어도 해야 되는데 저 영어는 막 지금 저 외교 사신단으로 저 댕기면 저거 외교적으로 저 외국 나가야 될 텐데. 어, 니, 저 미용 체리가 외국 가서 해라 둘이. 보디가드는 충분히 하겠다. 어, 외국, 외국. 외국 가서 뭐 하는 거 미용 그 등 한번 해봐봐라. 니 마사지를 배우던가. 너 둘이 해도 둘이 싸우지는 별로 안 하지? 도닥도닥하지 네, 그냥. 네 그냥 도닥. 도닥도닥 이래야지 둘이 크게는 안 싸우잖아 맞지? 네. 둘이 궁합은 좋은 걸로 나온대. 아. 어 둘이 궁합은 좋은 걸로 나오고 지금 이제 어 뭐라카노 결혼해도 괜찮은 걸로 나와. 난 둘이 결혼까지 한다고 나오네. 어 이쪽 진정에서 좀 반대하려나? 저요? 진정 어 진정 쪽에서 좀 반대 좀 하겠네. 눈치 안 봐도 된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도 자 어차피 10년 있다 니 한 방 먹인다. 말로. 아 말로요. 어 저 오래 간대 저거 삐기 가지고. 저 삐기 오래 간대. 맞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삐기 뭐죠? 그래도 좀 배려도 많이 주잖아. 나름은 떽떽거리다가도 잘 풀어주자. 그렇죠. 잘 풀어주죠. 잘 풀어주자 그래도. 네, 네. 어 배려도 많이 한다. 배려도 많이 하고. 좀 한 대보만 좀 싫어. 저요? 어. 막 막 와르락 그리보자. 어? 바바바바바 그리자. 따발총이자. 그렇죠. 어? 네. 그래놓고 또 금방 풀리고 이러나. 네. 어? 네. 금방 풀리자. 네. 그때 조금만 좀 한테 보면 좀 싫어. 막 할 때는 아, 막 당장 안 보고 처럼 하자. 그자.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다 풀어지고. 그러면 헷갈리는데 한 번씩. 빈정상 하잖아 빈정. 빈정상 한다니까. 그리고 니도 안 볼 것 같으면은 해적기는데 니 어차피 니 풀릴 거 알면서 왜곡하는데. 어? 니 만약에 진짜로 니 위급할 때 안 달려오면 어떡할 건데? 이것도 사람인데. 니 그거 하나만 딱 고치면 되겠다. 네. 어? 네. 니 오늘 당장 안 볼 것처럼 하는 그 한마디만 좀 빼면 좋겠다. 어? 맞아요. 니는 그거 하나만 딱 고치면 된다. 사람 빈정상 하잖아. 맞지? 맞지? 맞습니다. 상처받는 건 둘째 쳐놔놓고, 그자? 네, 어떨 때는 지 딴에는 만점 떨어지게끔 해놔놓고 떨어진다고 하는데 극한 동의지나. 니는 그거까지 했으면 니는 안 봐야 된다, 솔직히. 니가 안 봐야 돼. 근데 니가 그거까지 다 해놔놓고는 다시 볼 적에는 했잖아. 그럼 이 사람 빈정한 상하냐고. 그래놓고 있잖아. 니는 사과 다 해봤다. 니는 마음 다 풀리고. 지 속대로 다 해놓겠네. 근데 여서는 금방, 어, 막 해볼래? 이게 되냐고. 그자? 그게 누적이 되면은, 진짜로 니, 어, 만약에 오늘 그래서 니가 진짜로 내일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거 가겠냐고. 니가 불이익 당한다는 거 생각해야 되지. 바보야. 깨있게 싸워야지. 니는 그 성격은 숨김없고 의리도 있고 좋아. 니는 좋은데 니를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보라고. 니가 화를 당한다 하는 거 손해를 본다는 거 알아야 되지. 너무 솔직해가 저 탈이다 저거. 깨도 없고. 어? 할 때는 지금 잘해놔놓고는 왜 끝에 가서 다 허물어버려. 여자는 그래도 있잖아. 신비한 것도 좀 있고 있잖아. 내 깨가 있어야 되지. 어? 할 때는 잘하잖아. 맞자. 그놓고 지는 있잖아. 시와 가지고 오늘 막 금방 풀어라 풀어라 한다고 빈정이 틀리가 있단 말이야. 겉으로는 받아주고 다 하는데 이 속이 쏘가리 한다니까. 그게 한 번씩 끙끙 안 거리더라. 식은땀 지지를 하려고 하네. 맞다. 오래 간다 그게. 그지? 그 똑같은 걸로 똑하면 멍 때리고 있어. 또 멍 때리고 있다고 또 뭐라 하지? 멍 때린다고 뭐라 안 캐? 표정을 그러냐고. 응? 표정 때문에. 어. 네. 별 걸로 다 하지? 별 거 갖고 다 지랄하자. 사소한 걸로 보자. 하다 안 돼 있겠네, 그자. 뭐, 인상 더러운 걸로 가고, 네. 어, 태도 갖고 가고, 엄한 걸로 다극하자 했잖아. 지 만족이 안 되거든. 니 그러지 마라, 니 그거 하나 딱 고쳐라. 네. 니가 딱 생각해보고, 진짜로. 속 시원하자. 니가 앞으로 얻고 댕기래. 그러고 자꾸 가면 무기력해져. 니 인신공격도 아니고 그거는 호배 파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 그 나중에 되면 니 왜 멍때리고 앉아놓고 하면서 막 극한데 니 내 얘기 듣고 있나 막 이러지 마. 다 듣고 있거든 그자. 그럼 나중에 되면 혼란스럽다니까. 뭐 핵심이 없었잖아.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른데. 그 니는 그냥 딱 일관성 있게 한 개만 한 개 갖고 막 하지. 그러면 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요 나중에 되면은 본 때가 본이 어디가 부겁잖아.
그러면 얘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노 말이야. 그러면 자꾸 그래 보면 진짜 멍때리가 무기를 계속 본다니까. 극한다고 했잖아. 어디 가나? 느리면 늦다고 뭐지? 어, 그래 놓고 또 지 혼자 또 간다 해봐래. 간다고 또 지랄한대. 맞아. 헤어지면 헤어진다고 또 지랄하자. 오면 온다고 또 지랄한대, 그자? 맞자, 지 혼자 지랄하자. 그렇다고 미쳤나, 안 미쳤지? 장단 못 맞춰요. 장단 못 맞췄지? 응. 그렇다고 미쳤나, 안 미쳤지? 네, 미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지? 네. 극히 또 정상이네, 또. 네, 또 지정신인데. 극하니까. 어, 그래가 또 오락해가지고 또 뛰어면 뛰어왔다고 또 지랄이고, 그자? 그러지 마. 얼굴 멋지게 생기가, 그자? 그러지 말아니. 이거 더 아프다니, 자꾸 극하면. 네. 얼마 됐는데, 사귄 지가? 114일 정도. 114일? 예. 석 달 좀 넘었나? 예. 하마 그걸 다 보이더나? 3년도 아니고? 예. 니 시간 다 흘릴만 하다, 야. 지금도 흘리고 있어. 지금도 흘리고 있어. 니 오르가 얼굴 억수 닦이겠네. 야, 그래 놓고 소고기 먹으면 언제 예쁘지, 그자? 니 언치인데, 니. 자, 언치가지고 살 지금 더 찐다, 니. 어? 지금 한방 먹이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금. 어? 지금 막 성격 좋은 척 하는데 지금 인상 관리 안 되려고 한다. 네 선빵 날리는 건 좋은데, 니 있잖아. 그거, 모다가 한 방에 모자라가, 모다가 하는데 야를 이기려고 하면 니 뭔지 아나? 무시하라, 무시. 무시하고 굵고 짧게 한 방에 날리라, 니도. 자는 한방 좋아하기 때문에. 자는 한방 좋아하지. 그, 저거, 따다다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어, 네 혈액형 뭔데? A형. 니는? O형. 너들 둘이 밖에 있는 짓을 하고 앉았네. 어. 밖에 가갖고 하는 짓을 하고 있네. 야가 원래 그래야 되는데. 야가 할 거 니가 내. 니가 할 거 야가 하고. 어? 아이고, 반대로 이래, 반대로. 알았지? 그래, 그것만 좀 그거 하면 되고. 둘이 궁합은 좋고. 지금, 원래 결혼 오는 지금 둘 다가 있는데, 원래 내년에 결혼하는 걸로 보이는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결혼하는 걸로 보이고, 네. 그, 지금 여자 쪽으로 문서 잡을 운도 있어. 결혼 운이, 어, 원래 지금 문서 잡을 운이 있어, 본인이. 문서가 어떤? 그, 결혼도 문서고. 네. 그, 아직까지 그, 저거 미용을 하는 거는 지금 얼마 정도 됐는데? 한 지는 꽤 오래됐어. 아마 오래됐지. 나이 치고는 오래됐지. 지금 아마 올해 내년에 자기 거 잡는 걸로 지금 비고. 보니까 할라 않게?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30대 제 거 차릴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결혼을 하게 되면 보니까 한다고 나와. 네, 결혼할 때쯤 제 거 차릴까 생각. 보니까 지금 하는 걸로 나오고 결혼은 나, 그 어디 가면 좀 늦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팔자대로 살아. 빨리 해도 상관없어. 결혼 빨리 해도 상관없거든. 괜히 혼때 논치지 말고 하잖아. 빨리 가고 두번 갈 팔자고 두번 갚으면 되지 뭐. 그죠? 근데 두번 가라고 다두번 가진 않아. 내 업이 있기 때문에 내거 해, 내거 해. 결혼을 하고 내 업을 하라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어, 그 결혼 뭐 늦게 하라고 한다고. 옛날 말이야, 옛날 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옛날처럼 아마 있는 놓는 시대도 아니고. 그만 요즘 불이하게 즐기고 살잖아, 왜. 둘이서 뭐 친구처럼 사는데 뭐. 그지? 그러니까는 그 지금 내가 볼 때는 딱 좋은 시절에 결혼하는 게 딱 맞아. 그리고 저거 한 살 어리기 때문에 괜찮. 나는 연상보다가는 연하가 나을 것 같아. 이 언니야는 좀 봐줘. 위에 그으면 막 죽자고 달라들어. 근데 그래도 요 밑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봐줘. 저 하다가 지풀이 또 꺾이지 또. 어떨 때 내가 미쳤나 이래 또 지퍼가 또 지가 또 꺾어. 그런 거는 좀 있거든. 근데 위에 그으면 한 살 많은 것으면 죽자고 막 달라든데. 동갑이라도 막 끝까지 싸우거든.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요 동 좀 한 살 어리기 때문에 좀 봐주는 경향이 좀 있다고 나오네. 그나마 봐줄락 하고 내가 조금 그걸 한다. 그래도 손재주로 뭐 한 가지 기술은 좀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서 잔머리 돌리지 마라. 들키면 무조건 부르래. 안 돼. 잡아떼려고 하면 무조건 잡아떼고 허술한 행동하지 마라 이 말이지. 확실하게. 할락하면 확실하고, 니 네. 거짓말 어버버거리다 니는 맛 죽는다. 네. 어, 그거만 딱, 그, 철두철미하다 이 말이야. 여는 막, 앉아 철리 있게 뚫는 이런 거 막 좀 완벽하다 이 말이야. 좀 체계적이고 이런 거 좀 좋아하네. 계획적인 거. 맞지? 네. 어, 맞아. 꾸준히 노력하고 좀 팔고 있는 이런 거 좀 좋아하고. 네. 그래, 좀 잔소리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조금 있어 하는데, 그래도 수긍하잖아, 그래도. 네. 좀 역마기질이 있어서 여는 좀 가다 놓지는 못해. 조금 돌아댕겨야 되고 좀 불이한 거 간섭 너무 예쁘면 좀 싫어하는 건 있다.
어? 너무 가다놀락. 근데 알아서 처신 하잖아. 얘는 가둘락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조금 상대방 배려야 이거는. 그러고 나면 둘이 안 부딪힌다고. 그 이건 너무 가다놓으면 안 된다. 그냥 좀 친구를 좀 풀어놔라 하는 거. 무시해버려. 무시해버리면 온다니까. 알았지? 도토록 무시해. 알았지? 그 애살도 많아. 애교도 많고. 맞지? 좀 안 그렇더나? 한 번씩 풀어줄 때만. 좀 풀어주면 어. 기분 풀어줄 때. 아니야, 좀 돌아댕겨야 돼. 근데 의외로 풀어놓으면 안 돌아댕겨. 마이 자기가 어느 정도 좀 그거 자기 할 일만 이렇게 하고 나면 내한테로 온다니까. 근데 내가 가둘라고 가면 막 돌아댕기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역마의 기운이 좀 있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좀 돌아댕기는 거, 영업직 같은 거. 그런 걸로 조금 이래 해야 되지. 한 군자리에서 딱 앉아서 하는 일은 조금 오히려 좀 갑갑해 하는 거, 이런 거. 두 분이 좀 은근히 좀 어울려. 그래, 괜찮고. 진정해서 조금 반대를 조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본인이 내가 볼 때 뭐 이 정도면 궁합은 한 89% 정도 나올 거야. 돈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궁하게 사진 않아. 돈은 많아. 돈은 많고 중산층 뭐 이상으로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건데. 저도 저 오빠도 돈은 없지는 않아요. 또 알뜰해. 맞아요. 좀 알뜰해. 그리고 그런 것도 관리도 잘해. 그리고 뭐 사면은 막 부동산 쪽으로 한번 알아보던지. 저 오빠는 부동산 자격증 따라. 부동산 그 정도는 머리는 된다. 아닌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헐. 돈 해보면 되지. 우리 동차가 돌 때가 아니가. 오빠 니는 지금 공부 안 되면 사탕 먹고 가면서 해라 한다.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되지. 안 해보고. 역마 기운이 좀 있어가 그래. 역마 기운이 좀 있어서 한 군자리에 앉아서 지금 뭐를 책 보고 하는 건 좀 못해. 아까 어지럽다 했잖아. 어지러운 건 축농기. 비염기. 비염 기질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안 안락하지. 비염. 축농기. 두통. 아니요, 두통. 두통. 아, 두통. 두통. 네. 비염 때문에 그렇다니까. 코 막히잖아. 코 막히는 것 때문에 간다. 비염이 있어. 두통 오는 것 때문에. 두통. 두통 때문에 그거 뭐 하는데. 그래도 그 부동산 그쪽으로 공부해가 그 자격증이나 좀 따놓으래. 딴 거 궁금한 거는. 제가. 학교 선생이나 학교 선생 하면서 미용실도 같이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개 다 해도 될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네. 언니야는 근데 자기 자영업으로 갈걸. 지금 그 학교 선생 지금 그걸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아니요. 학교, 그래 아니잖아. 지금 이제 3학년 학교 학생 3학년인데 진짜 열심히 사네. 네. 잔소리 좀 더 들어라. 네. 네,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직도 공무원이야? 네. 좀 아깝긴 아깝다. 제 사주는 지금 4대 갈록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 근데 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는 넌 밑에 있을 사주가 안 되거든. 그 내 거 자영업 할게 빨리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문서운이 지금 두 개 들어온다. 문서운이 두 개 들어온다?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도 또 들어오거든. 올해 내년에 지금 문서운이 두 개 들어오잖아. 근데 교임용으로까지는 안 보이는데. 아, 그거는 아직 멀었어요.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용까지는 안 보여. 그 운은 지금 올해 내년으로 안 보이거든. 그래 올해 내년에 오히려 이게 지금 자영업이 이게 빨리 들어왔어. 지금 올해 지금 성주가 열려가 초년 성주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결혼 문서라든지 자기 거 할 운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히려 서른쯤에 그게 뭐 임용 자격증을 따거나 그게 하면 열릴 것 같고 지금은 자기 거 할 운이 먼저 들어와. 이 성주가 빨리 들어왔다. 이 남미 대에서 사주가 안 되잖아. 자기가 지금 돈 눈이 먼저 들어와 보는데. 저는 남미 대 있으면 일 잘 하는 것도 잘 못해. 자, 남미 대 지금 오래 있었어. 그 조선 성주가 들어왔는 게 합의부터 이거 학교 댕기면서 이 미용 아마 이만큼 끊기로 했다 하는 것도 전혀 눈 없이 안 되거든. 실수 없이 일했자. 일은 뭐 하다가 조금씩 다 그래도 이게 끊기로 나는 보거든. 미용을 계속 해가 왔다는 게. 네. 학교 생기면서. 그리고 나름 이 사람 머리가 있잖아. 이 사람 머리 있는 게 그래. 미안하지만 어떻게 야한테 꼭 시킬대. 귀여운데 돌아갔나? 안 밉드나? 잘해줄 것 같아서. 에이, 그래도 야, 오랜 세월 봐오면서 니 그만 있지 않았는데, 야. 니 작은 뭐, 니 애인 될 줄 알아. 니는 마음이 있었겠지.
니 그래야 뭐 믿고 야니 그만했지 않았노 야. 공부도 그만하고 일도 그만했는 나가. 니 주변에 계속 있었겠지. 네. 그래 니 작은 마음에 있을 게 니 그만했지 않았겠지. 네 그렇겠죠. 니 다른 남자 만났나? 저요 옛날에 뭐 만났어. 옛날에만 있었겠지 뭐 그죠. 네. 아이고 친자기 잡고 싶기는 지야. 야, 뭐, 꼭, 뭐, 둘이 안 맞지는 않다,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생일이 앞에 있네, 음력으로. 어? 제가 빠른 97이거든요. 빠른 97? 네. 어, 음력으로 하면, 그죠? 네, 맞아요. 그 야가 생일 앞에 있잖아. 네. 그, 저는, 그리고, 뭐지? 뭐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 받을 거 있어. 그래서 진정해서 반대할 수가 있다고. 요. 요는 괜찮아. 진정해서도 받을 것도 있고 받을 복이 있잖아. 지금 안정도 좀 돼가 있고 뭐 자, 그래 요는 부탁하네 엄마 아버지가.